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약집 바로 37페이지 매수 청구 파트를 보겠는데요. 이 파트는 본 시험에서 꼭 출제가 될 걸로 예상되니까 관심 있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매수 청구 제목을 이렇게 좀 달아보실래요?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개 시설 부지에 폐한 매수 청구 이렇게 제목을 다시 한번 달아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 출제가 될 때도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지한 매수 청구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제목을 새롭게 달아서 정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지한 매수 청구와 관련해서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다가 이 시설인 공원이라고 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도시군가요로 결정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한 시설 이걸 도시군객시설이라는데 이렇게 결정 고시하게 되면 이 안에 편입된 여러 가지 토지가 있겠죠. 그 토지는 대부분 개발되어 있지 않는 미개발지가 그 대상이 됩니다.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야산 임야 잡종지 답 전 그런데 여기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살고 계셨다가 바로 건물 철거하고 그냥 대지로 남겨놓고 가는 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게 되면 자 이렇게 여기다 공원 만들겠다라고 딱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그 부지를 도시군객 시설을 하죠. 그 부지가 되면 바로 그 부지에서는 건축물로 건축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공작물 설치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 정전과 똑같이 이용을 하되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는 못하도록 미리 막고자 구속력 있는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하죠. 이렇게 결정고시를 하고 바로 늦어도 원칙은 3개월 이내 그리고 일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렇게 결정고시가 의지되면 2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만약 늦어도 이거 3개월인데 원칙은 3개월인데 또 도심의 주관경정비법 이런 다른 법률에 하여 이 결정 고시가 의지되면 2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바로 제1단계 집행계획과 그리고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때 제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할 도시군객시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계획과 보호상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하죠. 그리고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객시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보호상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하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것은 3년에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고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것들은 3년에 그 사업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간 내에 1단계 이 기간 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공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규제했던 그 행위를 규제 완화차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바로 세 가지는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완화해 주죠.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자, 이때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 규제 완화차. 가설, 건축으로 건축을 허가 내줄 수 있고, 그리고 공작물 설치를 허가 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저 부지 안에 저 건축물,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은 바로 개축하고 재축만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도 포함해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죠. 특히 이 건축물은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기존 거 철거하고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다 종전의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추구하는 개축과 멸실된 것, 천재 주변으로 멸실된 것, 다시 그 종전 범위 내에서 다시 추구하는 재축까지는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때 허가 받아서 건축한 가설건축물하고 허가 받아서 설치한 바로 공작물은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면 이것은 그 소유자의 부담으로 깨끗이 원상회복하도록 명을 내리고요. 명을 내리면 스스로 철거해서 원상회복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허가 받아서 개축된 재축된 건축물은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면 그 건축물 소유자한테 시행자 보상에만이 철거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이미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 1단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 3년에 시행하게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바로 쭉 세월이 흐를 때까지 사업을 하지 못했다. 그러하기를 10년 지났다.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10년이 경과했다. 지났다. 사업을 미집행했다. 이런 부지를 뭐라고 하느냐,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 시설 부지라 한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하자면 장기 미집행이라고 한다고요? 10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 부지가 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저 부지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매수할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지 내에 있는 이 부지 내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에서 바로 그 소유자가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때 허용하는 거냐? 10년. 이걸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 있어요. 10년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해서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것도 출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목이 대인 토지, 이렇게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었다. 그 안에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도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건축물뿐 아니라 정착물인 감남 변화가 있다면 이것도 포함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자 보시다, 저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닌 토지에 바로 정착물이 감남 변화 있다든가, 그리고 저 지목이 대간 토지에 건축물 있다면 그것은 매수 청구가 허용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못 들었죠? 자 다시 한번,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은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좋았습니다. 그것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꼭 알아서 그것도 한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는데요. 저기 바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사업 시행자가 등장하여
이걸 받아갔네요. 실시계획, 사업에 따른 실시계 인가를 받아갔네요. 이 실시계 인가가 떨어지면 이 시행자에게는 법적으로 그 토지 등의 수용권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버립니다. 강제 수용권. 강제 수용권이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곧 보상 절차를 통해서 땅값 주니까 그때는 바로 설령 10년 지날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부진에 지목이 된 토지 소자라도 매수는 할 수 없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0년이 지날까지 사업도 하지 않고 실시계 인가도 이루지 않는 그런 부진에 지목이 된 토지사에만이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매수 청구를 할 때에 누구한테 하느냐, 매수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가는가? 저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 특별시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광시면 강주, 광시야 이렇게. 그 다음에 세종시면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제주되면 특별자치 도의사, 팔도대의 시다 그러면 시장한테, 군이다 그러면 군수한테 바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네들을 지방자치단체 장이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합니다. 이네들한테 매수 청구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근데 야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미 법률에 하여 저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시행자가 결정이 나 있었어요. 이자가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시행자가 이미 확정돼 있었는데 이 친구 곧 활동하면서 안 해버렸네. 그러하기를 여기까지 와버렸네. 10년 동안 안 해버렸어. 그래서 이 시행자가 이미 확정돼 있었는데 바로 이자가 그 방치하고 10년 동안 방치하자면 이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하지 이네들한테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 또 법에 의해서 저 시설을 설치할 의무자가 갑으로 결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넘겨받아서 관리를 할 의무자가 을로 결정나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사업이 10년 동안 방치되고 미집행 상태에 빠뜨렸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하게 될까요? 바로 1. 갑한테. 2. 을한테. 누구한테 매수 청구할까요? 오, 좋았어. 1번. 정말 대단하시다. 이제 합격권에 팍팍 들어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우, 그동안 안 보이시던데 공부 엄청 하고 오셨구만.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바로 이 갑한테 매수 청구합니다. 설치할 의무자한테. 이때 설치할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를 하는 거지 관리할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하는 거 아니다. 꼭 아시고. 그래, 이제 금방 이네들. 이네들을 묶어서 매수 의무자를 합니다. 이때 매수 의무자라고 하는 자들, 이렇게 매수 청구서가 들어오면은 법적으로 꼭 사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좋았어. 역시 대단해. 그래, 법적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어. 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니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들은 꺾지 말고 바로 이것만 해서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보 봐보세요. 산다 못 산다 매수 여부만 결정해서 일단 그 친구한테 통보를 해줘라,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매수 여부 결정 통보는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이 수치는 중요한데 6개월 이내 해줘라 이렇게. 알겠죠? 이 수치는 시험 공부로서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니까 이 수치는 달달달. 그래, 6개월 이내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산다 못 산다 이렇게 결정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요, 이해를 잘해 주셔야 한대요. 여기 보십시다. 이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다 이네들이 매수무자 해가지고, 이네들 없어가지고 법적으로 이네들이 매수무자 했다. 지자체장이. 그러면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 누구한테 알려주냐? 바로 매수했던
지목이 된 토지 소유자에게만 알려주면 끝이에요.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이자한테만 매수 청구했던 지목이 된 토지 소유자한테 산다, 못 산다 결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여기 잘 봐보세요. 이네들이 만약 매수자로서 매수청구를 받아가지고 매수비를 결정해서 산다, 못 산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줄 때는 여기 봅시다. 이네들은 바로 지자체장한테도 통보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도요? 지자체장한테도 통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한테도 통보하고 매수했던 토지 소유자에게도 산다, 못 산다 결정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약간 차이는 있죠? 이걸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때 만약 이렇게 날아왔네요. 못 산다. 야, 네 땅 못 산다. 이렇게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통보가 날아오면 이때 지금 10년 지났고 10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죠. 이때 이 지목이 대인 토지사는 이 지목이 대인 토지사는 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받으면 이때 다시 그러면 허가 내주세요. 나 이것 좀 하고 싶어요. 라고 바로 허가 신청해서 누구한테 관할 특강 특득 시장소한테 가서 허가 신청해서 이런 건축물 좀 건축하겠습니다. 건축물 건축을 하겠습니다. 허가 좀 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고 공작물 설치 좀 하도록 허가 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것은 몇 층야만 허가 받아서 건축할 수 있을까요? 오, 좋아, 좋아. 역시 공부가 엄청 됐어. 3층이야. 여기 도시군객시설부지가 나왔다.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도시군객시설부지가 나오면 일단 그 안에서 뭘 하든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거 아시고 신고하고는 절대 안 된다. 허가도 신고도 없이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다.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 허가 꼭 받을 거. 그리고 허가 받아서 하되 층수는 어차피 담이 사밤이 철거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층수는 이것에 한한다. 3층 이하에 한한다. 이걸 꼭 각인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기준 잡혀가지고 문제 풀 때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3층야만 된다. 3층야만 되고 반드시 허가 받아서 해야 된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허가 받아서 3층야만 가능한데 여기 봅시다. 3층은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을 용도 분류 파트 29개로 분류되어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단독택 4가지, 공동택 4가지, 제1종 근린생활설, 제2종 근린생 엄청 많습니다. 쫙 공부했잖아요. 그러한 건축물 중 이 지금 여기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바로 주택 중에서는 단독주택만. 뭔만요? 단독주택. 이때 들어보세요. 여기 건축법 시행령에서 우리가 단독택도 4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바로 공간, 공직자가 가서 들어가 임기 동안 사는 공간,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그냥 이 세 가지가 아닌 단독택. 이렇게 네 가지 있다 공부했는데 그중에 이게 1호 이제 금방 말하는 거. 그래서 공간도 안 되고 다가구도 안 되고 다중도 아닌 단독택만 된다 이거 아셔야 돼요. 뭐만 된다? 단독택. 그리고 공동택은 절대 안 된다.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만 돼. 이거 절대 안 된다. 순수 단독택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고 3층 이하로.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설 다 설치할 수 있다. 제1종 근린생활설 설치할 수 있다. 이거 꼭 알아시고.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설. 제2종 근린생활설은 4가지만 취하고 다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4가지인지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안 된다 그랬죠. 바로 단란주 좀 안 된다. 노련습 좀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설. 옛날은 고시형을 했는데 용어를 바꿨어요. 다중생활설. 다중생활설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안 마실소, 노련습, 단란점, 다중생활설 네 가지는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좀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허가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봐보세요. 자, 이것은 지금 이 결정 도시군계획설부로 결정을 시행하고 있어서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미안하다 해가지고 허가 내줬어요. 지금 10년 지났고 매수 거부까지 당했을 때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흐름상 아까 보시봐. 야, 도시군객시설부로 딱 붙여버리면 건축물 건축화 내지 말라, 공장을 설치하지 허가 내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그리고 나서 야, 언제 사업을 집행할까요 라는 집행결실 공고하게 되는데 그때
늦어도 2년에 이걸 세배에서 공고를 해주게 되건만 바로 이 수립권자들이 직무유기차 이걸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가 돼서 3년 후에 하기로 되어 있는 부지가 됐다? 그럴 때는 규제 완화차 허가 받아서 이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2년 차에 풀리는 거예요. 이거 이때 건축물 건축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건축물 건축 안 돼요. 알겠죠? 건축물은 개축하고 재축만 되는 거예요. 기존 거 저기죠. 기존 거 철거하고 종전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개축과 종전에게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천재지변 그 밖의 재로 멸실되고 그랬다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재축까지만 되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되고요. 여기 봐봐. 이 네, 가사건축물은 건축도 허가 내린다고 그랬어.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된 가사건축물은 다음에 사업할 때 다 그 소유자의 부담으로 허가와 설치한 공작물도 그 소유자의 부담을 깨끗이 원상회복해서 철거해서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요. 알아둘까? 아까 이 가사건축물 허가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때 건축 허가 요건은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실력이 향상되어 있으니까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하는데 이 건축법이 하면 야 이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안에서 이 허가받아서 건축을 하려는 가수층은 이래야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일단 층수는 3층이 할 거. 몇 층? 3층. 그리고 야 전치기간 있잖아. 저거 이거 허가받아서 건축한 가수층 전치기간 가짜 임시 가짜니까 임시로 설치가 부실 거니까 그때 전치기간은 일단 3년만 봐주겠다 이렇게. 예? 몇 년만요? 3년. 3년. 그래 전치기간은 3년 일을 한데 저 시설 사업이 시행될까지는 연장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허가 받아서 이 가선축 건축자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돼라는 거. 그리고 간선 공업 설비인 수도 전기 이런 거 끌어면 안 돼. 그리고 분양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만약 이때 매수하겠다라고 결정 통보했다면 그날로부터 몇 년에 매수해야 한다? 2년. 오, 그래. 이게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험공부로서. 그래요. 2년에 매수해야 한다고 아시고, 그래 6개월하고 2년. 그리고 아까 저 10년, 그리고 6개월, 2년 이렇게 숫자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주십시오. 이때 2년이 딱 도달했어. 오, 그런데 정말 살 수도 있고 또 여기서도 매수를 하지 않고 속된 말로 바로 지연시킬 수 있어. 알겠죠? 예산이 없다고요. 그래도 돼요. 법적으로. 이때 안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법에서 야 사기로 통보했다면 2년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2년차 될 때 정말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안 사고 지연시킬 수 있어. 만약 여기 보세요.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지 않고 있으면 매수 지연을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허가신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런데 만약 산다라고 할 때에 이제 산다면 먼저 이것부터 결정나야 되겠죠? 그 토지에 대한 지목이 된 토지에 대한 매수 가격부터 결정나야 되겠죠? 이 매수 가격은 1.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된다. 2. 공시법을 준용한다. 몇 번일까? 3.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시가대로 한다. 5. 나도 몰라. 몇 번일까? 4. 1번은 또 뭔데? 아까 잘하다 맞았는데?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법. 자, 그래.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은 이 법이 없으면 공시법을 준용한다.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네요. 공시법, 뭔 법을 가지고 한다고요? 공시법. 공시지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틀려요. 공시가 아니라 무슨 법대로 한다고요? 공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을 적용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면 된다. 그 법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그 결정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수가격 결정 났습니다. 매수가격 결정 났다. 그러면 이제 지급하면 되죠? 그러면 보세요. 이 매수 대금을 이제 지급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해. 시험 공부로서 매수 대금을 지급하게 될 때에 지급한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원칙은 현금으로 주죠? 여기 보십시다. 여기 이걸 이해해야 돼. 여기 봐봐요. 이네들이 매수무자다. 여기 봐봐요. 여기 봐보세요. 이네들이 매수무자다. 그러면 이네들은 이유불문하고 다 현금으로 처리해야 돼. 현금.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요? 현금. 근데 매수무자가 지방자찬체다. 누구다고요? 지방자찬체. 매수무자가 지방자찬체장이다. 라고 할 때만 매수대금 지급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다. 무엇으로 줄 수 있다고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 누가 매수자 할 때만 이걸 가능하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자 할 때.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 채권 이름이 뭐냐? 도시군계획시설부자 연계해서 발행하니까 도시군계획시설채권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여기 보십시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무자 할 때 발행해 줄 때 바로 강제로 직권으로 발행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일 때는 이 지목이 대인 토지소재 의사에 반해서 직권으로 이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다. 좋아. 그게 중요해. 직권으로 발행해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떨 때 그러냐? 이 부재에 이 토지소재 보니까 매수청구서 낼 때게요. 토지등기상 전무증명서를 발급받내거든요. 그러면 그자의 주소지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주소지 보니까 저 땅은 서울특별시 소재하고 있는데 주소지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에요. 그 땅 보니까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세종시에 주소를 주고 있잖아요. 그 땅 보니까 부산광역시에 있는데 주소 보니까 다른 데 있어. 이렇게 그 땅 보니까 대전광역시인데 주소 보니까 다른데.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그래. 이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할 때는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해서 끝내고 초과분은 직권으로 채권 발행해서 지급해도 괜찮다. 이게 중요해요. 얼마를 초과할 때만요? 3천만 원.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현금 3천만 원 주고 초과분에 한해서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에 한해서만 직권으로 이 매수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토지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저 토지 보니까 비업무용 토지다.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됐다. 그때는 초과분에 한해서 지급할 때는 직권으로 강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무자가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채권의 상환 기간은 바로 10년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면 된다. 10년 이내다. 이것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의 발행 절차에 대해서 이 국토계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면 무슨 법을 추구하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 지방재정법. 그리고 이율도 10년 이내에 갚아주게 될 때에요. 이율도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 평균 금리 이상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한 이율만큼 또 이자도 줘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이 파트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방 설명한 파트가 난관이거든요. 여기서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문제 해결은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채권까지 처리했습니다. 만약 저렇게 도시군계획시설계획정 고쳐놓고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동적으로 저 도시군계획시설계획정은 효력을 잃게 되는가? 몇 년? 예?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맞을 듯 했어. 뭐라고요? 그래, 그거예요. 몇십 년이요? 20년. 자, 그래, 이 수치, 작년에 이게 함정 나왔죠, 작년에는. 작년에 이게 함정. 그러나 올해도 지문으로 이 내용이 나오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자, 저렇게 결정을 하셔놓고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시행하자면 몇 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결정이 효력해야 된다고요? 20년.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다음날 꼭 나와야 돼. 알겠죠? 효력을 잃게 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걸 결정했던 고시권자들이 바로 고시를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그래야 이 파트를 쭉 깨끗하게 바로 정리해서 마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내용 39페이지 이제 해제 신청 파트를 보죠. 자, 이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10년이 지날 때까지 저렇게 결정하셔놓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집행하여야 했다. 그때는 이렇게 지목이 돼인 토지소에게는 매수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제 법에서는요, 관할 지자체장한테, 이네들요, 관할 지자체장, 이네들한테, 여기 봅시다. 이네들한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게 법에서 그래요. 야, 너네들 있잖아. 너네들 지역에 특별시 안에, 광역시 안에 이렇게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 군에 이렇게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한 그런 부지들이 있다면, 바로 이 부지 안에 있는 땅 주인들 무슨 죄냐? 어? 지금 개발도 못하고 무슨 죄냐? 그래서, 야, 너네들 그 지역에 또 주민들의 대표 기구인 너네들 견제하고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지방의회에다 보고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방의회에다. 어디다 보고해라고요? 지방의회에다가 그 현황을 보고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것도 매년에, 매년 이렇게. 매년 지방의회에서 정례를 해. 정례를 열고 임시를 해. 그때 보고해라. 회의 할 때. 어? 지방의회 의원들 오셔가지고 회의 할 때. 정례회의, 정례회의. 임시회의 열 때게 그것다. 이 장들, 너네들 장들이 지방에 있다 보고해라. 현황보고 올려라. 어? 어떤 것들이 지금 사업 못하고 있는 부진가. 그와 관련된 단계별 집행결 갖다 첨부해가지고 그 사회 소명에서 올려라. 이렇게 지방에 있다 현황보고를 하게 됩니다. 해라고 이렇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런데요, 여기 봅시다. 이렇게 결정 고시했는데 이 결정 고시할 수 있는 자, 여기요. 저렇게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권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하고 싶다 보면 국토교통부장도 결정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에 있던 특별시장도, 광역시장은 광역시에 있는 땅에 있다. 특별자치시장은 자기 지역에 있다. 특별자치시장도, 제주도 특별자치도사도 자기 지역에 있다가 팔도 도지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팔도대에 있는 대도시장도 대도시에 있는 땅에 있다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요, 이 팔도대에 있는 여기 보십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 인구 50만 미만이, 그 다음에 군수, 팔도대인, 이네들은 결정 고시 권한이 없어요. 알겠죠? 자기 시에서, 자기 군에서 저런 공원 하나 설치하게 한 저 부지를 결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네들은 이렇게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반하는, 이반까지는 할 수 있어. 뭐까지는 할 수 있다고? 이반. 그래, 이반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보세요. 이 이반까지만 해가지고 이 자들 자기 시했다, 권했다, 좀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도의사님한테 결정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사가 이쁘다 그러면 원안대로 협의를 치고 심을 쳐서 결정을 해주고 평상시 말 안 들었다 그러면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바로 도의사가 결정 고시한 것도 있어. 시군에는. 알겠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 저기에서. 알겠죠? 이 파트가 중요하니까. 자, 이걸 딱 이해하시고, 오, 그래? 이때 이렇게 10년 동안 사바장구 방치한 부지의 결정고자 보니까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한 것도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사바장구 방치했어. 여기 봐보세요. 10년 동안 방치했어. 그런 것은 이 지자체장은 소관이 아니, 이것은. 국장이 결정한 것은. 그래서 지방에 있다 보고할 때 그것은 빼고, 취하고. 그건 나라서 할 일이. 알겠죠? 그거 이해하셔? 누가 결정한 것은 10년 지날까지 사바지 않고 있어도 보고할 필요 없다고? 국장. 그렇죠? 국토교통부장이 결정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그 사업을 하고 결정난 것들은 빼고 취하고 지네들이 결정한 것만, 서울에선 특별시장 이렇게 지네들이 결정했던 것만
바로 현황복을 지방에 있다 하독돼 있다 이 관계를 이해해 두셔. 알겠죠? 자, 지방에 있다 보고 있더만 지방에서 그래. 그 사방신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라고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때 권고 서면을 지방에 있다가 이 현황보고 접수한 날부터 며칠 내에 권고 서면 보내냐? 90일 내에. 며칠 내에요? 90일 내에. 90일 내에 보내면 이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좀 해주세요라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정말 해제 결정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들은 안 풀어줘도 돼요. 알겠죠? 이때 보십시다. 여기 봅시다. 만약 해제 권고를 받았던 이 자들 특광 특특시장수 이때 서울특별시장 육대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도사 이 네 명은 지네들이 결정했던 거니까 지네들이 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명은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하고는 1년에 해제 결정을 할 것은 하게 됩니다. 알겠죠? 몇 년이네요? 1년이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봅시다. 여기 시장이 군수가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았어. 그런데 해제 권고 받았던 건을 보니까 도의사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해제 결정할 수 있다. 도의사님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의사님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도의사님한테 해제할 것을 신청해야 된다. 이때 도의사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하지 자기들이 직접 해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요. 그것도 틀리는 겁니다. 잘 봐주시고 그래 시장과 군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건은 도의사님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해야 된다. 해제 신청을 받았던 도의사님은 특별한 사유였으면 1년 이내 해제를 한 결정을 해준다. 여기까지를 이 파트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아까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들은 해제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봅시다. 그런 것들은 소멸해야 돼.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 풀어주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2년마다 다시 현안보고에서 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봐주시고 하나 더. 이렇게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부질댁에 이제 이렇게 10년 지나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부지면서 여기 봐봐요. 실효시까지 몇십 년이 지나버리 실효된다고 써? 20년. 실효시까지 이게 없어. 단계별 집행기 없는 그런 부지. 언제 한다 이런 게 없어. 그럴 때는 그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자라면 그때 토지 소자라면 꼭 지목이 된 토지가 아니라 그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자라면 그네들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이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해.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을 때? 아니 10년. 지금 여기서 기준 잡고 해야 돼요. 몇 년? 10년. 10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지인의 토지 소지할 때 다시 몇 년 지나까지?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하지 않는 그런 부지인의 토지 소지할 때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시험에서 없다 하면 틀린다 하면 이게 3년 전에 생겼거든요. 알겠죠? 있다 이거죠. 있다. 있는데 이제 흐름을 봐야 돼. 1차적으로 이 토지 소유자들은 10년 이상까지 사업하지 않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누구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할까? 1차적으로 이방권자. 누구한테? 이방권자한테 1차로 해제 신청해. 그러면 이네들은 오케이, 노.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란 말이야. 이때 일단 오케이, 노를 해줄 때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3개월 해줘야 돼. 몇 개월이요? 3개월. 3개월 내 오케이도를 해줍니다. 만약 여기에서 거절당했다. 거절당하면 2차적으로 결정권자한테 하죠. 누구한테 한다고요? 결정권자. 결정권자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여기서 노했어. 그때 오케이도는 여기는 2개월에 답을 줘야 돼요. 몇 개월 만에? 그래. 여기서 만약 거절당했어. 거절당하면 마지막에 국토교통부장한테 해제해달라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은 결정권자한테 야 네가 한번 해봐라 풀어줘봐라 라고 권고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제 결정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 흐름을 바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하고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흐름을 좀 봐두시고
잠시 우리가 호흡을 고르고 40페이지 지구단위 계급과 지구단위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쉬죠.